샬롬! 전주 안디옥교회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나 오랜만에 목사님하고 만나네요. 친구들 모두 다 잘 지내고 있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처럼 사도신경 노래도 크게 하고 예쁘고 멋지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있지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빨리 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내려가서 다시금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과 만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날이 빨리 오도록 함께 기도해요. 자, 그럼 오늘도 하나님 저 왔어요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고고고! 하나님, 저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들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들어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전하는 꼬마 선교사들이에요. 두 손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 아이들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리며 어릴 적 믿음의 기틀이 잘 다져져서 키가 자람에 따라 믿음도 쑥쑥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사회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며 믿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며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큐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에도 귀 쫑긋 세우고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길 원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목사님을 따라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듣기 전에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보여줄 거예요. 다들 두 눈 크게 뜨고 잘 봐보세요. 욕심 많은 개. 어느 날 욕심 많은 개가 길을 가다가 커다란 고기를 발견했어요. 이게 웬 떡이람? 이렇게 큰 고기는 처음 봐. 욕심 많은 개는 큰 고기를 덥석 물고는 생각했어요. 이 고기는 아무도 몰래 나 혼자 먹어야지. 아우. 잠시 후 개는 개울 위에 놓인 다리를 건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다리 아래 물속에서 커다란 고기를 물은 개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지 뭐예요? 응? 저 녀석도 고기를 물고 있네. 아니, 내 것보다 더 크잖아. 저것도 뺏어 먹어야겠다. 그러고는 물속에 있는 개를 향해 큰 소리로 짖어댔어요. 그 고기 내놔! 그러자 욕심 많은 개가 물고 있던 고기가 물속으로 풍덩 떨어지고 말았어요. 내 고기가 떨어졌어! 내 고기! 그제야 욕심 많은 개는 물에 비친 개가 자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내 고기!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잘 보았나요? 욕심 많은 강아지는 왜 커다란 고기를 잃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자기에게 먹을 것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더 먹으려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야기 속의 강아지처럼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렸던 적이 있나요? 목사님은 피자가 너무 맛있어서 두 조각만 먹어도 배가 부른데 욕심을 부려서 네 조각이나 먹었다가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아야아야 배가 아픈 적이 있어요. 목사님처럼 먹는 걸로 욕심을 부린 친구들도 있을 거고 집에 장난감이 많이 있는데도 새로운 것을 사달라고 부모님께 조르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불평이 생길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성경책 안에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을 목사님을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만족은 무엇을 뜻할까요? 네, 만족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충분하다고 여기고 좋게 여기는 것을 뜻해요. 내가 장난감 한 개가 있어도 없는 것보단 좋으니까 만족하고 만약에 열 개가 있으면 많아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만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조금 가지고 있든지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맞아요.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신발, 장난감 같은 그런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누가 주나요? 맞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같은 어린 친구들은 스스로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도록 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나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응애 응애 하고 태어나면서 내가 먹을 젖병을 들고 태어난 친구들이 있나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태어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과 같은 이렇게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필요한 것을 얻을까요? 하나님은 그때에도 엄마 아빠를 통해서 주실까요? 아니죠.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도움 없어도 살 수 있는 어른이 되면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지요? 맞아요. 여기 그림처럼 어떤 사람은 뚝딱뚝딱 집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보면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어른이 되면 일을 하면서 일을 한 대가로 돈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른이 될 때에는 이런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또 어른이 되었을 때 일을 열심히 해서 번 돈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꼭 맞게 주신대요.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꼭 맞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너무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집도 주시고. 그런데 혹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만족하며 살고 있나요? 아마 우리는 때때로 부족해요, 또 사주세요 하면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저 친구는 장난감이 엄청 많은데 나는 하나밖에 없어 하면서 친구가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불평할 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에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꼭 맞게 주신다는 것을 꼭꼭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이 충분하고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하면 돼요. 엄마 아빠가 차려주시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매일매일 옷을 입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마다 하나님 이 옷과 장난감으로도 충분해요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그렇게 다짐을 하는 친구들은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해요.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항상 그것으로 만족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만족하기로 다짐하는 친구들은 조선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갖고 싶어서, 새로운 것이 갖고 싶어서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화부 광고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영화부 예배가 영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영화부 성경필사가 9월과 10월에 진행됩니다. 성경필사를 통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월, 10월 챈트 챌린지는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챈트 챌린지 영상은 담임 선생님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세와 2세 가정활동 자료는 담임 선생님을 통해, 3세와 4세 공과 영상은 안디옥 T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치부 광고입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집에서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멋진 모습으로 예배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어요. 오늘 공과는 10과입니다. 공과책이 없는 친구들은 가정활동자료를 이용하여 공과를 해주세요. 가정활동자료는 담임선생님이나 유치부 카카오플러스 친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목사님과 줌으로 만나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는지,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목사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눠요. 날짜와 시간은 담임 선생님을 통해 공지합니다. 목사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기다려주세요. 9월, 10월 말씀 암송 영상은 카카오 플러스 친구와 학군 유치부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9월, 10월 말씀도 우리 다 외워보아요. 우리 다 같이 축복 기도하면서 9월 5일 영화부 유치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그것에 대해 만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 위해, 우리 친구들의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